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 1입니다. 저번 회에서 쩌웨나는 이 자신의 친구의 쩌우산을 도와주기 위해서 척 나섰는데, 하지만 이 쯔샤라 놈이 글쎄 겁을 먹기는커녕 기고만장해야 하면 펄쩍펄쩍 날뛰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너희들 자신은 있니? 에? 내 난강의 큰형님 쪼에나는 불러와도 이렇게 당당할 자신 있냐고. 너희들 같은 것들은 쪼에나니 아니라 그의 오른팔이 당리창 하나만 와도 이 싹 다 무릎 꿇어야 될 거예요. 그러자 말입니다. 지금 왜 나니 곁에서 해서해하며 재미있다고 구경을 해대던 당리창이 이 화들짝 놀랐는데, 뭐라고? 그쪽에 또 내일도 있었어? 그러자 형님의 저놈이 지금 뭐라는 거죠? 지금 또 뭐 장거를 데려온다는 거죠? 곁에서 이 사화가 또 코를 지지 흘리면서 갸우뚱해야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네, 정상적인 사람들도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모르고 있는데 그 조금 덜 떨어진 사화가 어떻게 알겠냐고요? 그러자 요번에 곁에서 왜 나니 이 피식 웃으면서 생각에 잠기는데, 또 그 뭐야? 이놈이 이것도 내를 안다고 이 뻥을 제치며 다니는 놈이구만. 하참, 이 죽일 놈이 인기하고는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데, 내 어느 깡패 큰형님과 친하다고 큰 소리를 제치고 다니는 놈들 많잖아요. 이런 깡패 큰형님과 면목을 안다는 것만 하여도 이 왠지 어깨가 으쓱해졌으니 말입니다. 이어 왜 나는 또 생각에 잠기는데, 너희들이 한번 놀아보시겠다. 그래! 그렇다면 나도 어디 끝까지 한 놀아주지 뭐. 어이, 거기 아까 쯔샤라고 했었냐? 전화해봐라. 너 지금 당장 전화를 해서 오라고 해보라고. 근데 만약 쪼에나니 전화를 안 받으면 너 오늘 그 두 다리 몽둥이가 찢겨나갈 줄 알아라. 그러자 쯔샤가 이 핸드폰을 빼드는데 왜 나니 한마디 더 섞는데, 그 스피커를 켜고 전화해라. 내도 쪼왜 나니 목소리를 한 들어봐야겠으니 말이다. 네, 왜 나는요 이놈이 거짓말을 들통나게 해서 이 배를 끌어안고 웃을 준비가 다 되었다는데, 아니 쪼왜 나니 여기 있는데 누가 전화를 받겠냐고요. 하지만 쯔샤는 당연하지. 너희들 두 눈가리를 똑똑히 뜨고 봐라. 쯔샤라는 놈이 글쎄 너무나도 당당하게 스피커를 척 켠 채로 띠띠띠띠 전화번호를 누르고 있는데요. 하지만 이때 삘릴리 아이쿠야. 왜 나니 갑자기 앉은 자리에서 발짝 일어나면서 이 기겁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왜냐고요? 다름이 아니라 이 쯔샤가 전화를 넣자마자 그 쪼에 나니 핸드폰이 삘릴리 하고 울렸으니 말입니다. 이어 왜 나니 핸드폰을 꺼내보니 이 모르는 번호인데요. 이놈이 지금 낸데다 전화를 하는 건가? 이놈이 정말로 나랑 이 친한 놈이었었나? 왜 나는 핸드폰을 덩그러니 잡은 채로 이 한참 동안 멍해 있었고, 그 곁에 당리창, 야바사, 화자오산 등등도 왜 나는 봤다 쯔샤를 봤다 하면서 휘둥그레해졌다고 하는데, 이어 왜 나니 전화를 받는데 말입니다. 응 아들아, 내 예비 쪼댄파다. 내 지금 도박장에서 핸드폰 배터리가 다 나가서 이 곁에 사람 핸드폰으로 하고 있거든. 지금 이 돈이 다 떨어져서 그러는데 말이다, 한 20만 위에만 가지고 여기 하지만 말입니다. 그 쪼댄파 얘기가 채 끝나지도 않았는데 휴 하고 왜 나니 깊은 한숨 소리가 들려왔다고 하는데, 이거 진짜 놀랬다. 이런 인생이 도움이라고 개뿔도 안 되는 영감 봤나? 영감, 나도 돈이 없으니 그쪽에 손모가지 한쪽을 내놓고 빨리 집으로 돌아가요. 에? 퍼뜩 끊으셔. 왜 나니 쪼댄파이 전화를 확 끊는데, 그러면 이때 그 쯔샤 쪽은 어떠했을까요? 역시나 뻥을 친 거여서 전화를 받는 사람이 없었을까요? 너희들 딱 기다려라. 내 아우 쪼왜 나니 오게 되면은 너희들 아래 위로 지지지지 지를 준비나 해라 이것들아. 쯔샤 이놈이 그치 아직도 기세등등한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두루룩 두루룩 뚜루룩 뚜루룩 하고 몇 번을 더 울리더니 딸깍 하고 누군가 전화를 받는 거였다는데, 왜 저쪽에서 웬 허스키처럼 거친 한 나그네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데요. 그러자 쯔샤가, 쪼왜 나니니? 내 쯔샤다 이놈아, 너 지금 어디야? 그러자 저쪽에서는, 네 형님, 내 지금 서판구역에서 이 애들과 마장놀이를 좀 하고 있습니다. 왜요? 야 빨리 돈 좀 내놔라. 너 아까 판이 22엔도 아직 안 줬지? 이것도 드르륵 하고 전화 저쪽에서는 이 마장판을 씻는 소리가 들려오는데, 왜 나나 이 형아 쪽에 그 문제가 좀 생겼다.
장춘 쪽에서 도박꾼이 날 잡겠다고 쳐들어왔는데 지금 하얼빈에서 노는 깡패 건단 놈들도 함께 끌고 왔거든? 그리고 지금 300만 위안 내놓으면 내 두 다리를 잘라버리겠다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니? 하지만 전화 저쪽에서는 뭐 별로 대수롭지 않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뭐요? 장춘의 것들이 찾아왔는데 하얼빈의 깡패 건달들이 함께 왔다고요? 하참 싱겁겠으리. 형님의 내 이름은 안 됐습니까요? 에? 나 이 난깡이 쪼왜 나 이름은 안 되니까 그런 것들이 겁도 없이 막 나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똑똑히 전해주세요. 또 한번 내 형님 앞에서 너덜거리다가는 이 뒷대가리를 깨부숴 주겠다고요. 그러자 지시하는 대치. 내가 왜 네 이름을 안 될 수가 있겠니? 근데 이놈들이 난강이 쪼왜나는 뭐 개방귀인가 하던데? 뭐요? 그러자 전화 저쪽에서는 갑자기 마작 소리가 멈추는 게 아니겠습니까? 내 쪼왜나 이름을 댔는데도 그것들이 이 멘트를 안 준다 이겁니까? 알았으다. 내 지금 갈게. 당리장아, 그 애들 다 모아라. 다들 연장들 챙기고 나를 따라라. 그러자 지샤가 요 한마디 귀띔해 주는데 아우야 이쪽에 지금 깡패 건단 놈들이 한 15명을 왔네라 하고요. 그러자 저쪽에서는 형님에 그 뭐 몇 명이면 또 뭐랍니까? 내 쪼에 난 언제 상대방 대가리 수를 따져가면서 박살냅니까? 어차피 그것도 우리를 보게 되면 이 아래 위로 지지지지 지리면서 제대로 서 있기나 하겠냐고요. 걱정 말고 조금만 좀 기다려 보세요. 유튜 띠띠띠 저쪽에서 전화를 확 끊어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자 잠깐만 어디 보자. 이게 지금 무슨 상황이지? 왜 나는 순간 이 안 좋은 머리로 상황 파악이 안 되었었고 그 자신이 막 의심까지 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니 내가 쪼에난인데 쪼에난이 또 온다고? 이 한참이 지나자 그 칼라TV 전문 매장 앞에는 이 차량 3대가 끼익 하고 멈추는 거였다는데 하지만 이 3대 다 싸구려 차량들이었었는데 이 안에서 7명이나 되는 나그네들이 처음 내리는 거였다는데 여기야 아니 이 대체 어떤 시끄러운 것들이라니. 이거 하얼빈이 아직도 우리 이름을 듣고도 대가리를 쳐둘 수 있는 놈들이 있다니. 하차 전화를 거는데 왜 형님에 그것들이 아직도 도망 안 갔습니까? 오케이 그럼 우리 지금 올라갑니다. 이어 조금이 지나자 이 문이 벌컥 열리면서 한 무리 나그네들이 들어오는데 말입니다. 아바아바 저거 뭐야? 이 제일 앞에서 대가리를 서는 건 한 시꺼먼 안대로 이 왼쪽 눈을 가린 놈이었었는데 아바아바 대면서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아바아바? 그러자 왼안 뒤에 서있던 진짜 야바가 이 휘둥그레 해지는데 그 뜻은 저놈 저거 뭐야? 저놈 저거 지금 내 흉내를 내는 거야? 라는 뜻이겠는데 이 짝퉁 야바 뒤에서 들어오는 놈은 이 꼬라지가 더 말이 아니었다고 합니다. 이 허리를 완전히 앞으로 구정하고 이 지팡이까지 짚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말입니다. 이 금방까지 헤헤헤헤 하고 재밌다고 키득키득 대고 있던 당리창의 얼굴색이 확 이그러지는데 그럼 왜냐고요? 당리창이 이제껏 그 험하다는 건달이 길을 걸어오면서 산탄총은 얼마나 맞았었고 이 칼이는 또 얼마나 많이 찔렸습니까? 불과 2년 전이 96년도에만 하여도 이 당리창이 제일 많이 당한 해인들 하여 당리창이 이 허리를 많이 다쳐서 조금 옆으로 구정하게 다녔는데 저놈은 저거 뭐죠? 이 당리창을 흉내 낸다는 게 완전 한 90은 돼 보이는 할아버지처럼 허리를 90도로 구정하고 지팡이까지 짚고 들어오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아바 그 짝퉁 당리창이 꼬라지를 본 야바가 또 재밌다고 배를 끌어안고 웃어대는데 그래서 네 이것들 그냥 욱해버린 당리창이 나서려고 하는데 이 웬만히 처음 막아대는데 야 놔둬라 애들이 귀여운데 왜 그러냐. 네 웬만 너 지금 키득키득 웃으면서 이놈들이 생쇼를 조금이라도 더 구경하려고 그런 건데 이 짝퉁 당리창이 뒤로 들어오는 놈은 이 뚜꺼비 같은 덩치에 장독대같이 커다란 배를 척 내민 놈이었었는데 저거 뭐야 저기 설마 나 쪼 웬만이란 말인가. 외난이 얼굴이 비록 포동포동하게 생겼지만 1회에서도 나왔다시피 이놈이 몸에는 우긋부긋 근육질 몸매인데 근데 이 어디서 새하얗고 피동피동 살만치 백돼지를 가져다가 쪼외난이라고? 그러자 뒤에서 또 당리창이고 야바고 싸화고 다들 재밌다고 키득키득 대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어 그제야 이 짝퉁 외난이 입을 여는데 야 그만 웃어라 그 뭣들 그렇게 웃니? 어? 야 조용해라 어디 보자.
은하야. 여기서 은하 감히 내 쪼외나니 뒤를 봐주는 가게에 와서 하느냐 하는 건데. 이 짝퉁 쪼외나니 시가 담배를 척 꼬아 물고 나름 쪼외나 행세를 하였었는데 이놈이 그 눈가리만은 쪼외난답지 않게 너무나도 선해 보였다고 합니다. 아 참 어이가 없는 것들이네 이것들. 진짜 쪼외나니 척 나서면서 그 두근명 텐 눈가리를 희벌떡거리며 묻는데 어이 너가 쪼외나니니? 그러자 말입니다. 이 새로 들어온 놈들은 다들 잠깐 뒤로 물러서는데 이것도 뭐지? 이 살기는 뭐고 이 패기는 또 뭐고 이 짝퉁들이 아무리 흉내를 내려고 해도 어떻게 그 열대섯 명씩 죽여버린 살인마들 분위기까지 따라할 수 있겠습니까? 그 쪼외나니 눈길 하나에 살짝 당황해버린 이놈들은 그래 맞다 내가 바로 그 난간 기차역에서 노는 쪼외나니다 야야 당리차가 뭐하니? 에? 뭘 그리 멀뚱멀뚱해 서있니? 허리도 아프겠는데 그 어디 앉아라. 갑자기 난처해진 짝퉁 외나니 그 짝퉁 당리창을 보고 어디 앉으라고 하는데 알았다. 그러자 이 짝퉁 당리창이 아니 이 어디서 구심 먹은 노인네 같은 놈이 이 부들부들 떨면서 자리에 앉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제야 외나 일당과 쪼산도 이 웃음을 참지를 못하고 웃음꽃이 활짝 피었다는데 그러자 말입니다. 아 이것들 아주 내 당리창 이름에 똥칠을 하려고 작전했구만. 빡쳐난 당리창이 이 가상사진에 나온 것만한 긴 칼을 쫙 뽑아들고 나서는 게 아니겠습니까? 어이 너가 당리창이여? 그러자 이 허리도 제대로 못 펴는 짝퉁 당리창이 고개를 들러 올려다 보니 이 허리가 아파서 오른쪽으로 조금 쬐쓰하게 서 있는 놈이 무섭게 내려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? 지금 한 마리라도 잘못했다가는 칼탕이라도 쳐놓을 기세였다는데 그게 아니고 사실 제가 하지만 이 짝퉁 당리창이 아프다고 발광을 하는 거였다는데 왜냐면 당리창이 이 긴 칼을 그 짝퉁 놈이 대퇴에다가 콱 꽂았으니 말입니다. 이것들이 어디서 짝퉁을 쓰겠으면 제대로 골라야지. 이거 뭐야? 뭔 놓친 애 같은 놈을 데려다가 내 당리창 얼굴에 지금 똥칠을 하고 있어? 에? 너희들 다 죽을래? 당리창이 이 곁에 놈을 또 한 칼 해놓으려고 하는데 이 누군가 뒤에서 확 잡아당기는 게 아니겠습니까? 알아. 그 뒤에서 척 나서는 건 바로 야바였었는데 이 야바가 한놈 앞으로 다가가는데 아바? 네 그건 바로 다름이 아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대가리를 서서 들어오던 짝퉁 야바였다고 합니다. 엄마야 짝퉁 야바가 그 진짜 야바의 얼굴을 함 쳐다보고는 이 기겁을 하면서 대가리를 푹 수그리는 거였다는데 왜냐고요? 이 짝퉁 야바는 안대 같은 거 썼지만 이 진짜 야바는 안대 같은 거 쓰지도 않았기 어떻겠습니까? 그 툭 터진 왼쪽 눈가리가 그대로 섬뜩하게 남아있었으니 말입니다. 이 진짜 야바가 아바 라고 하는데 그 뜻은 누가 봐도 이 안대를 벗어라는 뜻이겠죠? 아바 짝퉁 야바는 자기도 모르게 굽신굽신하면서 이 안대를 벗는데 말입니다. 네 하지만 이 짝퉁 야바의 두 눈가리는 다 멀쩡하게 아무 문제도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? 말 그대로 이놈은 야바의 흉내를 내려고 맨날 안대를 차고 아바 된 거였었는데 이어 아바 진짜 야바가 계속할 뭐라고 손짓하며 얘기를 하자 이 짝퉁 야바는 심히 당황해지는데 형님의 사실 내는 말을 할 줄도 암다. 근데 이 야바 형님이 지금 대체 뭐라고 하는 겁니까? 짝퉁 야바가 이제 더 이상 참지를 못하고 말을 해버렸는데 이 곁에서 누군가 척 나섰는데 야 야바 형님이 말씀은 지금 너가 그렇게 야바 형님처럼 되고 싶으면 똑같이 만들어줄게 라는 뜻이다. 네, 그 번역을 해준 건 사화였었는데 그러다 짝퉁 야바가 휘둥그레해지는데 무슨 뜻이죠 지금? 저 말을 할 줄도 안다고요. 근데 어떻게 네, 야바 이놈이 말입니다. 글쎄 갑자기 그 짝퉁 놈이 머리채를 꽉 잡더니 이 칼로 눈동자를 콱 찔러버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 짝퉁 야바는 이 자신이 두 눈을 부여잡고는 이 괴성을 질러대면서 뱅글뱅글 돌았다는데 엄마야 네 그러자 그 짝퉁 팀 쪽의 애들은 어떻겠습니까? 어라 이 뭐야 이 신누런 액체는 이거 뭐야? 이 짝퉁 팀 내부 땅바닥에서 글쎄 노란색의 액체가 주르륵 흘러내리는 게 아니겠습니까?
하여 다들 뒤돌아서 무슨 일인가 봤는데 말입니다. 네, 그 뒤에 서 있는 거는 한 흰색 백발머리를 한 놈이었었는데 그만 너무나도 무서워서 지려버린 거라고 하는데 이 흰색 백발머리는 딱 봐도 링한창을 모방한 거겠죠? 아니 잠깐만! 이것들이 지금 갑자기 왜 난이 뒤에서 한 놈이 튀어나오면서 그 짝퉁팀을 하나하나 확인을 하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거 짝퉁 왜 나네? 이거 짝퉁 야바에? 이거 짝퉁 강리창에? 뭐야? 여기 짝퉁 사화도 있었어? 아니 근데 내 짝퉁 왕후거는? 에? 내 왕후거를 흉내내는 놈은 왜 없는 건데? 네, 이는 바로 왕후거였었는데 유독 그 짝퉁 왕후거는 없는 게 아니겠습니까? 이것들이 진짜 내 왕후거 멘트를 안 줄 거야? 짝퉁 왕후거는 왜 안 만드는 건데? 너희들 지금 내 왕후거를 없인 여기니? 에? 박천한 왕후거가 이 권총을 철컥 빼서는 그 짝퉁 외난이 이마에다 갖다 대면서 하는데 네, 이거 뭐 짝퉁을 만들어도 마음에 안 든다고 혼나고 또 안 만들면 멘트를 안 준다고 혼나는 꼴인데 그러자 짝퉁 외난이 와들와들 떨어대는데 아닙니다 형님들 이는 다 제가 만든 게가 아니고 우리 근육님이 만든 겁니다. 우리는 그냥 형님들 연기나 하면서 이 보호비를 받아내면 TV나 조금씩 챙겨먹는 놈들이죠. 그래? 그래. 외난이 눈치채는데 만약 뒤에서 받쳐주는 사람이 없이 아무나 쪼외난 흉내를 낼 수 있겠습니까? 강호바닥에서 그나마 멘즈가 서는 놈이 쪼외난이라고 해줘야 이 사업가들이 믿겠죠. 아니면 이 머리 좋은 사업가들한테 사기를 칠 수가 있겠습니까? 그래. 너 말 잘했다. 그럼 너가 얘기해봐라. 너희네 뒤에 대가리가 누구야? 제대로 얘기 안 하면 너도 저런 꼴이 될 거야. 진짜 외난이 짝퉁 외난한테 윽박 지르자 이놈은 이 땀이 삐질삐질 나는데 그게 말입니다. 사실 그게 짝퉁 외난이 우물쭈물해 대자 와 따다다다다 왕후거가 이 하늘에 대고 내 방을 쏴대는데 내 지금 기분이 영 아니다 이것들아. 그러니 좋게 얘기할 때 빨리 불어라. 형님. 그러자 이 짝퉁 외난이 제대로 불었다고 하는데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짝퉁 외난 일당을 만든 놈은 과연 누구였을까요? 이 놈은 여러분도 아마 잘 아시는 놈인데 그럼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라고 하면 아마 욕바가지를 처먹겠죠. 형님들 우리는 그냥 시키는 대로만 했습니다. 우리는 말 그대로 그냥 허수아비일 뿐이고 이렇게 우리를 만든 사람은 바로 모우즈입니다. 여러분 이 모우즈 기억나시죠? 네, 이놈이 전에 숭배 구역의 도박판에서 이 수작질을 부리다가 손가락들이 잘려나갔잖아요. 하여 복수를 하려고 쪼외난 일당을 불러들였었는데 네, 어떻게 상상이나 했었겠습니까? 모우즈 이놈은 살쾡이를 쫓아내려다가 그만 호랑이를 끌어들였다는 사실 말입니다. 숭배의 양뼈를 혼내주는 것까진 좋았는데 그 뒤에부터 이 짱준이란 놈이 그것이 계속하여 괴롭히는 게 아니겠습니까? 그 당시 제일 최신식이 벤츠를 짱준한테 빼앗긴 것도 모자라서 그 제1차 할빈 깡패 조폭들 총모임에서 또 어땠습니까? 짱준 이놈이 그새 그 수많은 건달 두목들 앞에서 모우즈의 주머니를 탈탈 털어서 삥을 뜯어버렸잖아요. 그렇게 당하기만 하던 모우즈가 이 남몰래 칼을 갈고 있었던 거라고 하는데 근데 요즘 따라 이 쪼외나 일당들이 안 보이는 게 아니겠습니까? 하여 자세히 알아보니 이놈들이 그새 지금 베이징과 심양에서 활약하느라고 이 할빈을 비워둔 거였다는데 그러자 모우즈 이놈이 무릎을 탁 치는데 그래 지금이야말로 이 하늘이 나한테 준 기회가 아니겠냐. 그 쪼외나 일당들 이름에 똥칠을 해서 복수도 할 겸 내 빼앗은 돈도 좀 되찾을 수 있는 기회 말입니다. 하여 모우즈 이놈이 이 짝퉁 외난 팀을 만들고 이 자그마한 장사꾼들한테서 삥을 뜯어내기 시작한 거라고 하는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이 장사를 하는 사람들 치고 누가 쪼외난 같은 대건달이랑 친하고 싶지 않겠습니까? 저희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다시피 만약 그 시기에 장사를 하면서 이 빵빵한 건달이 뒤를 안 봐주면 이리저리 뜯기는 신세가 되는데 하여 쪼외난 이름을 대고 불과 한 달 만에 100여만 위엔을 뜯어냈다고 합니다. 원래 일을 할 때 이 짝퉁 팀을 해산시키고 조용하게 있으면 뭐 아무런 일도 없겠는데 말입니다. 네, 하지만 지금 돈이 막 들어오는데 어떻게 스톱하겠냐고요. 요것만 더 하고 접자. 네?
또 저기서도 돈 줘? 그래. 그럼 그것만 더 하자 하고 계속 하다가 결국 덜미를 잡힌 거라고 하는데 이어 왜 나는 그랬구나. 우리 마우스 많이 컸네. 이 우리를 상대로 장난을 다 치니 말이다. 이어 그 쪼왜 나니 죽으면 태누까리는 지샤한테로 가는데 형님의 내 아닙니다. 나는 아무런 잘못도 없습니다. 다 이놈들이 나를 사기친 거죠. 지샤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린 채로 이 살겠다고 아둥바둥 했다는데. 네, 그러면 말입니다. 이 짝퉁 외난 팀과 그걸 불러온 지샤 대체 어떻게 처리될까요?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.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알림 설정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. 다음 회에도 짜지.